17만 10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은는 동사는 1990년 5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OLED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세계 M/S 1위 업체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한 유일한 업체로 경쟁력을 보유함. 기타 R&D, 물질 공급용 및 준 양산을 위한 중 소형 증착기의 경우는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80% 이상으로 추정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0년 OLED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은 OLED 디스플레이에서 발색, 발광 기능을 담당하는 유기재료를 증착하는 장비이며, 클러스터 타입 증착 장비와 인라인 타입 증착 장비로 구분됨.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두산 솔루스 등 국내 기업과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인 CSOT 등임. 재무 대시 국내 증착 장비의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CSOT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향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대시 유연가 부담 완화와 대손상각비 환입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나 파생 상품 거래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에도 충분한 수주 잔고 확보와 함께 메타버스 향 올레도스, OLED의 매출 본격화 등으로 외형 성장 유지할 듯.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선익 시스템의 시가 총액은 3,02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75위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상장 주식 수는 927만 1,221 주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3.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3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5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50배, 93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 원, 마이너스 71억 원, 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 원, 마이너스 102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7번지 46%이고 유보율은 1688.8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9 더하기 1.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2000